금리가 다 올랐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달러도 강하고 미국도 네. 저렇게 하고 하는데 안 오른 국가는 없는데 그 중에서 좀 오른 국가 좀 이상한 애들. 특이한 애들. 특이한 애들 좀 찾아봤어요. 네네네네. 이창용 국장님이 IMF 있으면서 코로나 초기에는 레버리지를 써서라도 경기에 대한 부분을 방어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팬데믹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작년부터는 부채가 늘어난 국가들 조심해야 되고 그 전에는 가계부채나 자산 가격이 오르면은 기준금리가 아닌 거시건전성 정책인 LTV나 DSR을 활용하자고 했다가 최근에는 금리 정책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왜냐? 코로나 전에는 디레버리징이 됐다가 조금 레버리징을 가려는 찰나였고 코로나 초기에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부채를 쓴 거죠. 거의 용인을 해줬어요. 근데 너무 많이 쓰고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워닝 시그널을 줘야 된다. 레버리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일본하고 일본.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이 해외 토픽 뉴스 같은 거 보면 할아버님이나 할머님이 되게 아늑한 공간에서 앉아 계시고 나의 이 장수의 비결은 뭐다라고 하는 나라에 계신 분들의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하고 이탈리아죠. 아. 고령화되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생활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 복지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달라. 나좀 도와줘. 네. 정부 이런 거죠. 그리고 복지를 해주는 게 결국에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되는 것이고 선진국의 가장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돈 버는 거는 잘 벌고 은퇴하면은 국가가 잘 책임져주고. 네. 근데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돈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전처럼 고성장, 중성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장의 이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되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산업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게 옛날처럼 되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은 결국에 일단 줘야 되는 거를 줄일 수는 없으니 부채를 쓰겠죠. 그래서 일본의 정부 부채 비중 그리고 이탈리아 이게 심하다라는 얘기예요. 아, 좀 심하죠 여기가. 네. 근데 그래도 이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부러워했는데 어느새 좀 이제 뭐 해볼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 되게 부럽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이거보다 극단적으로 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리스. 아, 그치, 그치. 피그스 그치. 국가들. 중에 이탈리아도 있지만 피그스의 대표가 그리스지 않습니까? 네. 막 퍼졌죠. 결국에 어떤 변곡점이 나오고 트리거가 있을 때 정부 부채가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민간 가계와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IMF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CDS 프리미엄도 대부분 올라갔어요. 결국에 보험료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네. 다 올라갔는데 유독 이탈리아가 아하. 금리의 10년물 기준으로 100bp 이상 올랐고요. 3개월 동안. 네. CDS 프리미엄도 100bp 가까이 지금 접근을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일본은 지금 17BP거든요. 10BP에서 17이 되면 70% 오른 거지만 그거 사실 올랐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탈리아는 30에서 40이었다가 지금 100BP 가까이 됐어요. 아, 두 배 오른 거네. 두 배 넘게 오른 거네. 그리고 금리도 많이 올랐어요. 아, 지금 뭔가 채권시장에서 일본하고 이탈리아는 조금 불안하다 혹은 뭐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네요. 네. 일본도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안 오르는 일본.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BOJ가 10년물 0.25% 사수하겠다고 어제도 매입을 했거든요. YCC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가름이 될 수 있는 변곡점은 언제나 금융사의 진리처럼 미국이 핵심이고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영향력을 다 잘 버티면 좋지만 못 버티는 애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 미안합니다. 해야죠. 네.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 갈 수는 없잖아.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참 이 오늘 이제 얘기 들으시면은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채권 시장에서 이게 이 흐름이 채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 싶고요. 이거 부동산 1월달 자료긴 한데
2022년 부동산 전망을 하셨어요. 네. 제목이 밸류에이션이 이끌 양극화. 네. 그러니까 전망에 이제 양극화가 들어가고 밸류에이션이 들어가네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부동산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은 우리 그 뜨거웠던 20년 전 네. 2002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2020년. 2002 월드컵만큼 뜨거웠습니다. 아, 네, 20년 네네. 만에.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시장은 전국 주택시장은 14.9%가 올랐거든요. 하, 진짜 네. 많이 올랐다. 네. 대부분 요즘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잖아요. 네. 거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파트 상승률은 약 20%인 거죠.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된 거는 이례적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결국에 돈이 많았었던 것이고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철철 넘쳤는데 골고루 올랐다라는 거는 결국 돈이 된다고 하면 다 쏠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코로나의 특성상 주거 공간에 대한 니즈 그리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더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특히 아버님들은 일하시느라 너무 바쁘셔가지고 집에 잘 안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주무시고 나가시고 보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집을 중요시하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재택근무까지 하라고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집이 진짜 중요해졌어요. 가족은 중요하지만 근무는 또 근무라서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훨씬 중요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붙으면은 이거는 뭐 먹는 거든 입는 거든 거주하는 곳이든 다 그거는 중요한 필수재로서 역할을 중요하지만 가격에 대해서 사람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왜냐 본인이 지불을 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작년이 그랬는데 작년은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밸류에이션의 원년이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분들이 원래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보통 40대, 50대 때 우리가 이제 드디어 아파트에 우리 자가가 생겼어 하면은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장면들 적기도 하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40대, 50대의 가장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달라졌죠. 아. 2030. 네. 그리고 서울은 3040들이 핵심 그 세력이랄까요? 매수 주체? 주체. 경제 주체가 된 경제 겁니다. 주체. 그렇죠. 4050에서. 네네. 내려갔어요. 20대도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단순히 예전처럼 여기가 좋다더라, 뭐, 누구 엄마, 아니면 뭐, 부장님, 어느 동네가 좋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죠. 아. 주식처럼.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이 소득이나 자산의 축적, 소득의 크기가 기성세대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데 가진 자산과 벌어들이는 현금흐름으로 최고의 효용성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해서 내가 투자한 것이 손실이 나지 않고 더 돈의 가치가 빛날 수 있는 거에 대해 찾아가는 거죠. 그럼 늦으면 그거보다 반영이 안 된 걸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21년은 밸류에이션을 하는 해였고 그게 공교롭게 여러 가지와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뜨거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했다라는 거는 아 이게 얼마가 되는 게 적당한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다 올랐다라는 네. 거죠. 다 올랐다. 근데 올해 전망은 비욘드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밸류에이션 그 너머에 뭐가 있다라는 건가?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하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네.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사회생활 처음 할 때 사원은 차를 사지 마라. 어허. 대중교통을 타는 거다. 어허허. 라고 했습니다. 네. 대리가 되면 중소형 차 있지 않습니까? 아 땡땡.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차들 오케이. 잘 샀네. 그 정도는 뭐 사도 되지 뭐. 이제. 근데 간혹 가다가 뭐 쏘 땡땡 그 땡땡이나 독일 차 이렇게 되면은 쟤 뭐야? 아, 그렇지.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오, 뭐 이런 네. 분이. 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 무슨 거 하면서. 아, 그래요? 네. 뭐, 근데 아무튼. 사람이라는 게 아 땡땡을 샀는데 그 다음에 아 땡땡 밑에 있는 소형 차를 잘 찾아보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 쏘 땡땡을 보겠죠. 이거 산 다음에 이거 산 다음에 이거 사야지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럼요. 근데 요즘에는 좀 안 그렇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예요. 죽어도. 내가 어디에 안식처를 마련했어요. 네. 좋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더 넓은 데 가고 싶어요. 아. 더 좋은 동네에 가고 싶어요. 사람의 욕구라는 거죠. 아. 근데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수요자가 엄청나게 창출이 되었어요. 제로성 게임이니까 다른 데는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 예전에는 한정되고 집중되어 있던 것이 쫙 벌어졌어요. 편차가 벌어진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활발해지는데 네. 진입을 한 사람들은 더 좋은 데를 가고 싶어 하거나 더 넓은 데를 가고 싶어 하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 그게 양극화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참가하지 못했거나 물론 제 전망이 틀릴 수 있겠지만 방향성이 반대로 되었을 때에는 어떤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 숏을 치는 것처럼 그 부분이 맞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들이 더 좋은 거에 대한 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니즈가 반영이 되어서 가격으로 표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반론을 제기하시는 게 금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구원님이 작년에 이제 쓰신 보고서의 제목이 욕망의 저금리라고 해가지고 네. 그때 그 보고서 참 재밌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플렉스 하는 그런 심리나 아니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을 사나?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라는 거는 숫자로 드러나고 경제적이고 뭔가 이게 이제 그 논리적이고 이런데 네. 욕망이라는 거는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 욕망이라는 것이 밸류에이션 넘어 있는 거란 얘기인가 보네요. 네. 그죠? 아, 그것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까? 욕망을 자극시키는 거는 본인의 능력, 아니면 뭐 행운, 또는 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재력이 전이되거나, 뭐 사수를 잘 만나서 팀이 잘 돼서 소득으로 창출이 됐거나, 그렇죠. 사업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업이 잘 되거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벌어들이거나 부가 전이된 거예요. 그런데 저금리가 되면은 돈의 가치가 낮아진 것이죠. 그렇죠. 돈의 가치가 낮아지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있는 돈을 풀어서라도 뭔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돈이 귀해진 게 아니라 흔해졌기 때문에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넓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욕망과 이 저금리로 인한 부분이 결부가 되면은 욕망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의와 식, 주로 제가 그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금리, 코로나도 뭐 역사상 최저금리로 갔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은 떨어지니 부동산도 폭등한 것처럼 폭락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가격의 제어 요인은 되나 저는 이 하락으로 이끌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보는 데이터에 의하면 20여 년 이상 우리나라가 99년도에 이 기준금리 체제를 도입을 했었거든요. 네. 2000년부터 봤을 때 기준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 20년 동안. 네.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도이고 2004년도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2003년도에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을 냈었거든요. 그리고 DJ 정부가 2002년에 초에 끝났지 않습니까? 네. 아, 2003년 초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DJ 정부는 5년 중에 4년을 완화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부동산에. IMF 때문에. 2002년도 월드컵 할 때쯤부터 규제 정책을 냈어요. 완화책을 냈다라는 거는 결국에 하게끔 해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전전임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빵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빵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찍어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3년 정도 있다가부터 반영된 게 2004년도에 일시적으로 되어 규제와 공급이 같이. 근데 금리를 올릴 때 한번 보실까요? 금리를 올릴 때 가격이 떨어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저금리는 보니까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부동산이 빠진 적은 별로 없긴 하네. 네. 부동산이 빠진 적이 별로 없긴 해. 금리를 올리면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는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올해 상승률 둔화, 저도 상승률 둔화되는 건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튀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결국에 상승률이 둔화됐다라는 거는 그 전에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상승률이 둔화됐다. 이 이전 상승률이 높았던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니까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오르니까 금리를 올린 거예요. 아,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왜냐? 물가도 중요하지만 가계 자산의 74%가 실물 자산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실물 자산의 약 95% 이상은 부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을 통화당국이 아예 경시할 수는 없고 지금은 더 중시하니까 이거에 대한 흐름들이 기준금리 정책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리를 작년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이지 상승률이 떨어진다라고. 마이너스는 안 된다. 네. 뭐 이런 개념이네요. 그렇게 저는 보고 그렇게 있고요. 보고 계신 거고. 그럼 결국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하방 압력을 이 욕망으로 버텨낸다. 네. 이런 개념이겠네요. 근데 이게 욕망이 큰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이게 기준금리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양극화. 그래서 네. 양극화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좀 볼만한 것은요. 지금 30여 년 만에 이 정책 효과의 변곡점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정책 효과의 변곡점? 네. 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인수위가 출범한 지 한 2주 정도 됐나요? 그래서 뭐 이 부동산 선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1순위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거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공이 같은 공약이었고요. 그 기간에 대한 부분만 달랐고요. 이거는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였냐.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러한 것들로 지금 그 3법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내자는 게 두 번째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서울올림픽이 몇 년도에 개최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88년. 그러면 서울올림픽을 옛날에 개최한다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국가의 아주 큰 이벤트였지 않습니까? 네. 도시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우리 정치, 경제의 큰 변곡점이 뭐였냐? 87년 민주화, 그리고 1년 있다 올림픽. 사회가 안정이 됐겠죠. 1년 동안. 그리고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도 있었고. 그러면. 삼저호황? 네, 삼저호황이 이제 끝물이었는데, 도시화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때도? 네. 지금도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미 있는데. 되어 있는데, 그때는 막 왔죠. 이제 막. 막 오면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없죠. 어디로? 예. 네. 갈 곳이 없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주거 공간의 가격이. 엄청 올랐겠네요. 엄청 올랐죠. 네. 매매보다 전세가가 너무너무 올랐어요. 아,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있는 사람들은 높은 가격을 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림픽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좀 공권력이 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밀려났어요. 발동네 막 없어지고, 막 깨끗하게 보여야 된다 해서. 옛날 자료 보면 진짜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있다는 거는. 주거 공간이 줄어드는데, 사람은 막 온다는 거예요. 사회적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세 가격이 막 오르니까. 네.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출범을 하고, 89년도에 이게 이렇게는 안 된다 해서 임대차법을 개정을 했어요. 임대차법 개정? 개정. 네. 뭐냐. 전세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그래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까만색이 전세 가격인데 사실 기저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올라가면 그 다음 내려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보시면 점이 4개가 평균은 한 15에서 20%에 다 찍혀있어요. 4년 동안. 87년, 88, 89, 90년도까지. 네. 아.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가 없으니까 저런 법이 나온 거죠. 그러네요. 아니, 전세 가격이 매년 15%씩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은 진짜 힘들죠. 네. 1년마다 그것도. 그래서 1년을 2년으로 한 것이고요. 우리 지금 임대차 3법에 아까 신고제, 상한제와 함께 2 플러스 2가 됐지 않습니까? 계약 금지 정도. 네네. 이게 그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때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하다 보니까 매매가도 같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1년에서 2년이 되면은 확보된 게 91, 92년부터 이게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이 정책과 함께 일기 신도시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분당. 일산, 네. 삼본, 평촌, 중동. 네.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0만 가구를 임기 내 하겠다 하고 그게 약
50만 가구 좀 안 되었거든요. 했는데 또 그때 빨리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얼른 얼른. 그래서 노태우 정부 마지막에 분당 신도시부터 입주가 되었어요. 올해부터 2 플러스 2, 20년 8월에 임대차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20년 8월에 임대차법 개정된 거를 적용시킨 세대가 22년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게 만료가 됩니다. 22년 8월부터. 근데 요즘에 집을 매매하시거나 전세하실 때 옛날에는 1개월 전 또는 2개월 전이면 충분했는데 네. 요즘 1개월 전이면은 없죠. 밖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봐야죠. 네, 3에서 4개월은 여유를 두고 알아봐야 되고 돌 때는 보통 5, 6개월 전부터 한번 돌아보고 본격적으로 3, 4개월 전에 하거든요. 네. 그러면 8 빼기 3, 4 하면은 4월, 5월부터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 인수위에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번 이제 새 정부가 하는 인수위에서는 이거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가격이 전이가 되었고 이미 그게 지표상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랐는데 21년도에 더 올랐어요. 저는 올해 더 오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세가요? 네. 아, 그렇군요. 매매가는 떨어지더라도, 상승률은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보완책은 신규 주택, 그러니까 분양이 되고 입주가 하는 물량들이 많아야 되는데 올해는 너무 없어요. 근데 이미 입주 물량은 아파트 기준으로 평균 30만 가구인데 10년 동안 그 30만 가구가 입주된 게 2020년이었고요. 작년은 22만 가구고 올해도 비슷해요. 아파트가. 정부에서는 이것저것 합쳐서 40만에서 50만 가구라고 하지만 아파트 이외의 것들은 사실 남는 수요이기 때문에 진짜 핵심 수요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라서 정부의 그거는 조금 저는 좀 과대 포장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신규 주택 물량이 없고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입주를 안 하고 어떤 혜택을 보기 어렵게 되었거든요. 옛날에 입주하면은 막 물량이 막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실거주도 해야 되죠. 그렇죠.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리고 입주장에 전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주면 4년을 임차를 줘야 된다라고 임대인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가지시고 입주를 하려고 하세요. 입주 물량도 적은데 거기서 나오는 전월세 물량도 적다라면은 가격의 상승 여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기존 주택에서. 이러한 점이 정책의 30몇 년 전에 이를 토대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정책의 변화는 비슷한데 네. 이때는 공급이 과시화되었고 지금은 공급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3기 신도시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토지 보상이 전체적으로는 50%도 안 됐어요. 수요나 공급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공급이 부족하다 여전히.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매매 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될 수는 있어도 좀 꺾이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네. 금리가 올라가고 매크로 환경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네. 그런 거네요. 네. 뭐 마지막으로 한 게 좀 재밌는 데이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공급은 많이 보시잖아요.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착공, 준공, 미분양을 네. 보시는데 그거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분들이 많이 설명해 주시고 저도 뭘 자료에 담긴 했습니다. 자료에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네. 부동산. 근데 저는 아까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의와 식, 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욕망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애널리스트가 수치화된 거에 대한데 되게 정성적인 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거기에 정성적인 것을 정량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요라고 생각을 해요. 수요. 네. 인구는 얼마 전에 나온 통계청 지표를 보니까 21년도에 10만 명이 줄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근데, 처음 있는 일이죠. 네, 네. 가구는 아직 21년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2020년까지 2,090만 가구 정도 됩니다. 2,000만 가구예요? 네. 우리나라가? 2,100만 가구 정도 되는 거고 5년 만에 약 180만 가구가 늘었기 때문에 1년 내에 약 6에서 37만 가구씩 생성이 되고 있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네요. 네. 1년에 인구는 주는데 네. 가구는 30만씩 늘어난다. 가구라고 하면 한 주거 공간을 같이 쓰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구가 는다라는 거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많이 들으셔서 아는데 이런 지금 지표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연간 증감률로 봤거든요. 네. 16년도에 전년 대비 1.3%가 늘었는데 가구 수가 18년도엔 1.55%, 1.6%가 늘었고요. 20년에는 2.87, 약 3%가 늘었어요. 늘어나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더 빨라지고 있죠. 네. 그럼 이건 뭐냐? 결국에 핵심은 가족이 이제 점점 1, 2인 가구로 재편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거든요. 야, 근데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네. 숫자가 지금 딱 드러나네요. 네. 딱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로 제가 나누어서 가구를 봤더니 네. 2,090만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664만 가구로 31.7%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근데 아까 1년에 36만 가구 정도 생성이 되는데 1인 가구가 2020년에는 평균이 36만이고 20년에는 2.8%였나요? 약 3%가 늘었는데 58만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49만 가구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 혼자 다 늘어나버린 거예요. 저가 뭐 학생 때나 뭐 서울에서 올라온 저 선배님들 보면은 그냥 뭐 그냥 내 뭐 누울 곳 있으면 돼.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네. 뭐. 했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이지만 네. 요즘은 그 취향이 되게 다변화되고 생활 수준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도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소중함이 드러나죠. 혼자 살더라도 아파트 살고 싶다라는 네. 사람 많다는 거죠. 건자재나 스타트업 보면은 인테리어 관련된 업체들 뭐 그리고 건자재 대기업도 어디 뭐 이제 인수합병 이런 얘기도 네. 많이 접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데서 이제 시장이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좀 더 넓은 그리고 좀 더 고급화된 그리고 쾌적한 아까 뭐 자동차 얘기와 비슷한 겁니다. 이게 이제 주거에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가구가 늘어나는데 1인 가구가 늘었으니까 그거는 이 주체가 아니야 라고 하기는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사실 잘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혼인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고 네. 매우 고소득자분들도 비혼을 택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옛날 대학생들처럼 하숙집, 자취방, 오피스텔 이렇게 사는데 만족하시나요?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1인 가구 통계를 보더라도 그 나는 원룸이 아니라 넓은 데 살고 싶다라는 게 통계청 지표에도 잘 드러나고 있어서 제가 자료에도 담아봤습니다. 그렇군요. 1인 가구 그리고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이 수요다. 그리고 네. 이제 전반적으로 욕망. 네. 뭐 이게 사실 애널리스트가 할 말인가 싶긴 하지만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 저도 그렇죠. 늘 말하는 게 심리가 중요하다는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욕망을 과연 금리로 누를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게 지금 관건이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아까 우리 이제 일부에서 연준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연준도 입장에서도 그 욕망을 꺾고 싶은 거거든. 네. 어떻게 해서든 얘네들이 너무 욕망을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탐욕스럽지 않게 만들고 싶은 건데 그게 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행될지 진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네. 통화 당국에 대한 되게 여러 가지 책무를 사회가 이제 의존하고 있고 부여하고 싶어 해요. 맞아요. 예전에는 볼커 시대만 하더라도 물가만 때려잡으면 됐어요. 그렇지. 근데 성장은 알아서 하니까. 네. 물가도 잡아야 돼. 고용도 너네가 책임지고. 그렇지. 금융 안정. 그렇지. 금융 시장도 해야 되고. 은행의 은행은 너네야.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게다가 이제 뭐 요새는 기후도 뭐 해.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20위에서는. 할 일이 많아요, 너무.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많은 걸 하면은 내가 뭐 해야 돼? 그렇지. 하나만 돼. 하면은 모르겠는데. 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연준을 얘기할 때 갑자기 부동산 얘기해서 연준 얘기가 나왔는데 연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유 연준 진짜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연준이 제일 똑똑하지. 네. 근데도 풀기 어려운 문제가 지금 생겼다라는 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 상황이 어떤 식으로 극복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잘 해야 되니까 대응을. 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내용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뭐 마무리. 뭐. 네. 아유 뭐 사실 금리가 네. 금융시장의 토대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네. 그렇지만 또 우리는 이거를 목도하고 또 이겨내야죠. 이겨내야죠. 네. 그리고 이 사회의 변화를 금융시장이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수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 맨몸으로 부딪히는 것이거든요. 코로나, 전쟁, 그리고 이 지역과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되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판단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말 그대로 이제 옛날처럼
저성장 시대니까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계속 영속할 거야라는 생각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걸 좀 인지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속에서 자산 시장, 유가증권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본인의 포지션을 잘 찾아서 네. 본인이 생각한 바를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생각에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나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계속 등산을 하고 있는데 먹구름이 너무 많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라갔는데도 아마 내려갈 때도 먹구름이 끼어 있어서 하산할 때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아, 네네네. 아, 좋은 표현이네요. 네, 네. 올라갈 때도 조심해야 되고 내려갈 때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를 통과한 사람은 결국에 본인이 뜻하는 바,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이 변곡점에서는 분명히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네. 기회가 있어요, 언제나. 네.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이 어려운 위기가 끝나고 나서 내가 좀 더 좋은 그 포지션에 있으면 되는 거야. 네, 제가 이런 말 처음이에요. 효치님들. 네. 네. 효치님들. 네. 다 좋은 뜻하는 바 이루시는 그런 판단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제가 오늘 아주 보람찬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하고요. 조만간 또 한번 시장에 또 변화가 있을 때 네. 한번 좀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신원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